봅시다. 예이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전명선과의 동거일기. 누나 집이니까 편히 지내.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갈라설 것 같아. 오늘은 서러운 기생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다한 세입자로서 주인이 집에 입주했답니다. 비 오는 날 겨가면 잘 된다 그랬는데 집이 진짜 생길라나? 딴딴딴딴딴. 오늘은 비가 오는 날 뒤집어지기다. 기사님 공의에서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기관 솔로나입니다. 비 오는 날 뒤집어지는 이사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겼어. 내가 늦었지, 좀. 겁나 늦었어. 겁나 빡치지만 참도록 하겠다. 그래. 짜장면과 탕수육. 와우. 다시 자라. 기타 갖다 버려. 듣도 않는 거. 아, 배드 터치. 파이팅, 파이팅. 찍고 있을 때야? 어. 아! 진짜 나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다. 야, 빨리 먹으러 가자. 짜장면. 짜장루루. 고추짜장. 페이스 페니스 짜장. 너무 뜨거워. 응수님당. 야, 어디 지금 집주인이 있는데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앉아 있어. 세입자긴 하지 이제. 기생충이 아니라. 근데 집주인은 아니죠. 궁금 냈으세요?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네가 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들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없다고? 그런 경우. 물을 잘 줄게요. 하, 내가 진짜 존나 청소 다 해놨어. 우리 이제 네. 와, 씨발 좆된다. 이 사람 어디서 살게?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침대. 아, 여기 위에서 주무시는군요. 뭐 해준이야? 금니뻘 빼, 금니뻘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속이 어딨냐? 다현이 천국을 갔는데 엄마를 못 봐. 눈깔이 없어서. 준이야, 네 배에 그 뭐야? 이거? 어. 인그라운이라고 형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털이 안에서 나는 거? 어. 통상이 아니라 인그라운 밴드를 붙인 고준이. 야, 야, 복근 쩐다. 영원한 친구. 본질통. 본질통 어디다 쓰려고? 소근하려. 영원한 친구. 응수님당.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Your birthday였잖아요. 그날은 너 수금하느라고 미역국을 못 끓여. 아니 수금이라니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신다. 우리 엄마가 짠 참기름이거든? 어머니가 짜셨어? 너 어머니가 짰긴 기가 짰지.
초록초록 찔렀다 지금. 못 버려 못 버려. 어 다 넣어 다 넣어. 마늘 약간. 으깨는 팔의 근육. 완전 편도결석 크기. 네 편도결석 이렇게 크나? 보고 좋댕다.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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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아 심심한데. 좀 심심하지? 어. 그래 이 맛이야. 근데 아까랑 다른 음식이. 사실 어제 끓여줬어야 됐었는데. 네. 어제 너무 우리 정신 없었잖아. 너 케이크 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선영수 생일 축하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뭐해? 와크 체크. 와크 체크. 왜? 발가락이 텄잖아. 발가락이 어디? 아 여기. 왜? 이거 냈잖아.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지. 푸어 오버로다가 싱크 오리진. 그게 뭐야? 인터넷 검색해 페인이라. 선물 받았어요? 네. 어? 안 예쁘다. 공주는 앉아서 커피. 공주는 일찍 뒤져. 커피 좀 내야 보거라. 어머 뭐해 뭐해? 물이 떨어지는 모습. 빨리 헬스장 가서 남심을 훔치고 싶다. 남심? 남심! 아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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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뒤로 가라고? 아 아닌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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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면 거울로? 안 되겠네. 아 여자들 거기서 걸리는구나. 오 팔뚝 쩐다 팔뚝 쩐다. 오 응수님 당. 아라베스크. 고춧가루 뭐야 이거? 고춧가루가 어디였지? 아까 김치 그건가 보다. 그러면서 왜 날 보는데? 내가 피 나올 때 어디 있는데? 그럼 난 피 나올 때가 있나? 팬티가. 야. 뭐? 청소해라. 진짜 누나 머리 아프거든. 삶의 동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갈라설 건데. 알겠어, 알겠어. 근데 누나. 왜? 일주일째 현관문 밖으로 발을 안 나간다. 외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감상시죠. 어, 지금 꼬준히 편집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줬거든요. 유들나고 꼬준한 기분은 내 사양이네. 내 말이. 야 뭐 너무 춥다. 아니면 이불 좀 빌려도. 원수매트 있잖아. 누나 줄리아부터 그래. 존재 맞잖아. 어머 정말? 꼬준히. 아니 씨발 저렇게 던져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 아니 까는 거 쉽죠. 어! 준이야! 준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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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폭발했는데? 폭발하지 않을 거예요. 장보기에 큰 돈을 쾌척한 전명선에게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왜 빵 먹고 싶나? 아니야 내 따서 안 돼. 그거 좀 먹는다고 바로 안 죽어. 서서히 고통스럽게 더럽게 죽겠지. 내장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그런데 돈가스 샌드위치를 사. 아, 이거 어떡해. 이걸 뭐라 그러지 사다성어로? 병신새끼.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또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게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봐. 뭐가? 내가 타로 카드 보는데 뭐? 그런 것도 그만 보라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야지. 아이고라 언니 이거 어떡합니까. 야! 서양의 잡수를 통해서 마음을 헤아려보
해보고자 하는데. 팔 근육 보인다고? 히! 히! 대체 우리 집에서 그릇을 몇 개 이렇게 넣고. 막막했거든. 제가 오늘 콘티도 다 짜줬지, 촬영 다 해줬지, 감독 다 해줬지, 편집 다 해줬지. 누나 나온 건데? 네가 나의 노고를 알아주니 고맙구나 준이야. 어때? 이 정도면은 초특급 동거인 아니니? 우리 정말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아보자. 박수. 잘 살아봅시다. 예이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실패도 됐지. 이렇게 성질급하고 물불안가리는 녀석은 내 소리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역시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꺼져라. 다음에 만날 때 세상에서 제일 쿨한 남자를 만들어주지.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조교 그것은 인생 그것은 외로움.